자, 한번 해볼게요. 제가 팝업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팝업.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노티스. 노티스 1 팝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팝업 디자인을 해야죠. 자, 포지션 픽스드 탑 0, 레프트 0, 너비 100%, 높이 100%. 자,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.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프트 인덱스를 좀 세게 주면은 다 덮어버리겠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RGBA 한 다음에 000, 0.5 하면은 이렇게 반투명하게, 네, 반투명하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더 어둡게 할까요? 어둡게. 자, 어둡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저스티파이 콘텐츠 센터 한 다음에, 네,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? 팝업 콘텐츠라고 할까요? 팝업 팝업 1 팝업이라 하죠. 팝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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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. 자, 그러면은 그 인 팝업이라 하시죠. 인 팝업. 인 팝업. 자, 좋습니다. 여기다가 너비 300, 높이 300,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뭐야,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 하시고, 보더 레디우스 10픽셀 한번 해주시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, 네, 마찬가지로 헤드 바디 두 개를 만들면 되겠죠. 네, 여기다가는 뭐 만들어야 돼요? 닫기 버튼을 만들어야 되죠. 닫기 버튼. 닫기 버튼은 어떻게 만들어요? btn 뭐 close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.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야 되죠?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넣겠습니다.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. 마진 레프트 오토다. 이렇게. 자, 이제 뭐 버튼도 만들어 볼게요. btn close. 자, 너비 50픽셀, 높이 50픽셀. 자,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. 이렇게 됐죠? 이렇게. 네. 이렇게 됐고. 그 다음에 요거는 포지션 릴러티브 하시고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약간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릴러티브 한 다음에, 자, 여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? 비퍼랑 애프터가 있는 거 아시죠? 콘텐츠 뭐 1 하고서, 자,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할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나오겠죠? 자, 얘네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? 포지션 앱솔루트 합니다. 그 다음에 탑 30%, 아, 40%, 높이 20%, 너비 100%,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1은 지워주시고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, 트랜스폼. 그 다음에 로테이트가 뭐예요? 회전이죠? 45도. 45도를 주세요. 이렇게 돌아가겠죠. 반대 것만 반대로. 반대 것만 반대로 마이너스 45. 그 다음에 요거를 화이트가 아니라 이제 블랙으로 하시고, 요 배경을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너비를 줄여요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요거는,
헤딩을 한 10픽셀 줄까요? 이게 아닌데 마진을 좀 줄까요? 마진? 아 마진 탑을 10픽셀, 마진 라이트 10픽셀 이 정도. 그 다음에 커서 포인터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 팝업에서 뭐 헤드가 있죠. 헤드 여기다가 보더 버튼 1픽셀 솔리드 블랙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한 P 10픽셀 주시고 이제 팝업 내용을 쓰면 되겠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 네. 버튼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는 로테이트를 살짝 틀어요. 3도 정도 틀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딱 클릭하면은 꺼지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A1을 한번 볼게요. 팝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? 팝업 창이 나타나야 된다. 팝업 창 내에 닫기 버튼을 눌러서 클릭하면 해당이 닫아야 된다. 그 다음에 팝업에 관련돼서는 이거의 제목과 내용은 뭐예요? 네. 제목과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? 네. 그거 외에는 딱히 없네요. 자,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주면 되는 거예요? 팝업. 네, 팝업에 여기다가 이제 요걸 해야죠. 요거 타이틀 뭐라고 하죠? 팝업 콘텐츠의 타이틀은 안녕하세요가 되어야 되는 거고 팝업 콘텐츠의 마디는 이렇게 요거는 H1을 가볼까요? 네. 그 다음에 요거는 팝업의 크기를 좀 키우면 되겠죠? 팝업의 크기는 400에다가 한 500 400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됐고 네.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닫기 버튼을 뭐 여기다 추가로 만드셔도 되고 네.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여러분?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. 일단 했습니다.